네, 이제 마지막 세션인데요. 앞에서 이제 헬로 월드도 우리가 찍어봤으니까 네. 이제 뭐 중요한 건 다 했어요. 네. 그럼 이제는 더 넓은 세상으로 네. 인도를 해드려야죠. 네. 그래서 몽고DB라고 하는 이 기술을 뭐 혼자 공부하거나 네. 아니면 나중에 어떤 실무에서 적용을 네. 하시거나 이럴 때 어떤 어디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네. 어떤 도움을 누구 어떤 식으로 받을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얘기를 하고 마무리를 네. 하죠. 예. 아 근데 이 그러니까 몽고DB를 포함한 NoSQL 이런 어떤 기술들이 굉장히 최신 기술이라서 아직 한국에는 그 사용하는 곳들이 알려진 것들이 많지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한국어로 된 정보가 사실은 좀 부족합니다. 예, 다들 시작하는 단계. 예, 시작하는 거죠. 물론 그 책이 있긴 있거든요. 예. 그 몽고DB 완벽 가이드라는 그 우리 저기 컴퓨터 하시는 분들은 다 알고 계시는 오라일리라는 유명한 컴퓨터 책 그 출판한 곳에서 출판한 게 있는데 그거를 보셔도 되고요. 그리고 그 사실 근데 저는 제일 좋은 거는 매뉴얼이라고 생각을 해요. 몽고DB 예. 사이트 가시면. 도큐멘테이션 잘 돼 있고요. 대신에 이제 영어를 조금 하셔야 하는데 근데 사실 다 기술 용어이기 때문에 예,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생활 코딩에서 멤버들이랑 같이 번역을 해야겠네요. 또 해주시면 여기 저기 그 번역도 있어요. 근데 지금 어떤 분이 이제 요 이게 지금 위키 시스템으로 돼 있는데 어떤 분이 여기 첫 페이지까지만 번역을 하신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번역을 하신다면 힘내주세요. 네, 여기서 네, 여기서 이제 뭐 보시면 기본적인 내용들은 다 여기서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그 뭐 조금 더 심화해서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구글에다가 몽고DB 한칸 뜨고 PDF 치시면 저 깜짝 놀랐어요. 몽고DB 관련된 그 책들이 다 PDF로 구글에 떠 있습니다. 책들이요? 예, 예, 예. 영어라는 게 아쉽군요. 그렇죠, 아쉽죠. 예, 이런 거 여기서 이제 원하는 거 보시고 예. 예, 자료를 얻으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앞으로 그 추세들이 예. 그 점점 데이터들이 대용량화 되어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한 뭐 10년 전에 네이버나 뭐 다음 같은 곳에서 뭐 예를 들어서 10만 단위, 100만 단위의 사이트들을 인덱싱해서 검색 서비스를 제공을 했다면 요즘 구글 같은 경우는 뭐 거의 그 몇백억 몇천억 페이지를 인덱싱해서 서비스 아무리 저기 어디 근거가 있는지 추천 아닌데 제 예상으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많다? 아 엄청나게 근데 그것을 0.001초 그렇죠. 안에 수천만 그렇죠. 수억 개의 데이터를 가져온다 예, 예, 예. 엄청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같은 그렇죠. 엔지니어가 봐도 경이적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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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퍼포먼스죠 어떤 이런 대용량 데이터들을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처리해야 되는 기술들이 이제 각광을 받고 있는데 그런 어떤 대안적인 기술로서 NoSQL 대용량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분산 환경에서 가급적이면 빠르게 그리고 이제 고가용성을 가지고 처리할 수 있는 어떤 기술들이 이제 앞으로 유행이 될 거고요. 실제로 제가 이제 뭐 일을 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그 이야기를 듣고 알게 된 분들 지금 뭐 한국의 IT 벤처 가운데서도 몽고DB를 실무에 쓰고 있는 분들도 꽤 있어요. 해외에서는 뭐 포스케어 같은 데서 예, 몽고DB 뭐 쓰고 있다. 포스케어도 쓰고 뭐 빈뉴 쓰고 그리고 사실 알게 모르게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그 실제 이제 웹 서비스뿐만 아니라 그 어떤 데이터베이스가 꼭 웹에서만 사용되는 게 아니거든요. 다른 곳에서도 많이 지금 쓰이고 있을 거고 그리고 몽고DB가 아니라 NoSQL 이런 어떤 분산 환경 이런 것들을 가장 그 거대하게 쓰고 있는 업체는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 구글입니다. 구글이 사실은 거의 뭐 선구자적인 어떤 그런 기술들을 갖고 있고요. 구글의 빅테이블이라고 하면은 구글이 지금 핸들링하고 있는 모든 데이터는 다 빅테이블이라는 어떤 거대한 분산 환경에 저장돼서 어떤 키와 밸류를 갖고 있는 그런 데이터베이스 환경에서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제 뭐 이 정말 이 일에 이제 계속해서 매진해 하셔야 될 분들이면 저는 반드시 한 번쯤은 NoSQL 기술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좀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고 혹은 이 업계에서 일을 하지 않으셔도 그러니까 실제 데이터들이 어떤 식으로 저장이 되고 우리가 이제 최종적으로 그 데이터를 가지고 화면에 출력을 해서 확인을 할 때까지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를 이렇게 쉽고 간단한 몽고DB를 통해서 또 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이게 개념적으로 데이터베이스라는 게 있다 그렇죠. 라는 걸 이해할 수도 있죠. 그것만으로도 상당히 중요한 그렇죠. 지식이지만 한편으로 그거를 실제로 명령으로 때려보고 그렇죠. 그거를 출력되는 것들을 봐서 그렇죠.
이것들을 뭔가 손맛 같은 것들을 네. 한번 익혀보는 것 자체만으로도 네. 상당히 그 자신감의 수위랄까 네. 이런 것들은 네. 굉장히 차이가 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생각해보면 지금까지 사실 우리나라에 있는 뭐 다음이나 네이버 같은 네. 거대 포털들도 네. 엄청나게 많은 쿼리들을 처리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데이터들을.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는 굉장히 뛰어난 아주 그 뭐 A급이라고 네. 하는 네. 그런 개발자들, 그런 엔지니어들에 의해서 근근히 아주 어렵게 유지가 됐다면 이런 몽고디비 같은 것들은 사실 그렇게 축적되어 있는 그렇습니다. 노하우나 네. 어떤 트러블이나 이런 네.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간단 형태의 소프트웨어로 네. 아주 잘 패키징해서 나온 상태라고 볼 수 네. 있는 거니까 네. 어떻게 보면은 이 시대의 되게 인상적인 풍경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겠네요. 네. 아직은 이제 뭐 시작하는 단계고 이제 개발 이제 한창 활성화돼서 개발을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몽고디비가 사실은 아직까지 이제 발견되지 않은 뭐 오류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실제로 포스케어 같은 경우에서 이 몽고디비를 쓰고 있지만 쓰다가 뭐 문제가 크게 발생한 적이 있다고 예, 들었어요. 예, 사용자 데이터가 뭐 문제가 생겼다는 예. 일이 있었다 그러더라고. 근데 굉장히 기민하게 사실 오픈소스 이런 프로젝트들이 그 자기 소프트웨어를 쓰다가 어떤 사람이 문제가 생겼을 때 이렇게 기민하게 반응 대응을 해주는 그런 사례가 많지 않거든요. 근데 몽고디비 네. 쪽에서 예, 얘네들이 굉장히 이제 빠르게 그런 어떤 문제들에 대한 트러블슈팅을 해주고 서포트를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문제 생기면 안 해줄 거예요. 안 해주죠. 돈 내야죠. 여기 여기 보시면 뭐, 커머셜 서포트라는 게 있어요. 예. 예. 외국 애들은 다 돈 내야 해줍니다. 포스케어는 그런 커머셜 서포트를 그렇죠. 받았겠죠. 그리고 여기 보면 좀 흥미로운 것들이 좀 있는데 여기 보면 여기 네. C나 C샵 뭐 여러 가지 형태들의 언어들이 이렇게 쭉 나열돼 있어요. 네. 이거는 뭔가요? 아, 이 이제 몽고디비를 실제로 사용 자바스크립트 뭐죠? 노드.js군요. 네, 예, 말씀하세요. 그 실제로 이제 몽고디비를 이 그 어플리케이션에서 사용을 할 때 중간에 이제 그 통신을 관리를 해주는 놈이 필요한데 그걸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드라이버라고 부르거든요. 예. 모든 어플리케이션에서 이 아까 이야기한 어떤 이런 언어들은 이 언어들에 해당하는 그 몽고디비 드라이버가 이미 다 있다는 이야기고요. 그 저 드라이버를 통해서 그렇죠. 저런 PHP나 이런 여러 가지 네. 서버 쪽 프로그래밍 언어로 마치 MySQL 같은 그렇죠. 데이터베이스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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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핸들링하는 것과 그렇죠. 같이 명령어로 그렇죠. 네. 그 프로그래밍적으로 제어할 수 있다는 그런 뜻이겠네요. 예. 그리고 이제 거기에 추가해서 뭐 예를 들어 PHP 같은 경우에는 드라이버뿐만 아니라 그 라이브러리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기 이제 PHP 라이브러리 같은 거 보시면 이런 거 이제 그 유명한 PHP 그 프레임워크들에 포함된 라이브러리가 있는지 있는 거고요. 예. 그 독립적으로 동작하는 어떤 이런 라이브러리들도 다 있습니다. 여기서 원하시는 거 쉬운 거 하나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쉽죠. 예. 그리고 또 아까 제가 좀 재밌게 본 게 요건데. 아 예. 요건 뭔가요? 예. 그러니까 사실 몽고디비를 가장 많이 이제 쓰게 된 사람들이 기존의 광경 데이터베이스를 익숙했던 사람들이거든요. 예.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존의 광경 데이터베이스에서 사용하던 어떤 이런 것들이 몽고디비에서는 이것이다라고 이제 그 이 짝을 지어준 거죠. 네. 예를 들어서 MySQL에서는 이제 뭐 MySQL D라는 게 몽고디비에서는 몽고D, MySQL에서 MySQL이 몽고. 이건 서버 클라이언트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서버 네. 클라이언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광경 데이터베이스와 네. 몽고디비를 비교해서 네. 이거는 요거에 해당되고 그렇죠. 이거는 그렇죠. 저거에 해당된다라고 그렇죠. 하는 걸 보여주는 거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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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아까 뭐 우리 다 그림 그려가면서 설명했듯이 데이터베이스 똑같고 테이블은 컬렉션이고 네. 뭐 인덱스는 인덱스 똑같고 로우가 뭐 이 빗손이라는 거 아까 제이슨 스타일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뭐 제이슨 그대로 저장하는 게 아니라 제이슨을 변형한 빗손이라는 어떤 그런 예, 스타일을 저장한다는 겁니다. 근데 문법은 똑같아요. 똑같으니까 쓰시면 돼요. 그럼 이제 광경 데이터베이스 익숙하신 분들은 여기 있는 요 네, 그렇죠. 이 비교하는 것들만 봐도 예. 아 바로 쓰실 수 있어요. 아 하면서 예. 아 그렇구나라고 예, 할 수 예. 있을 만큼 그렇습니다. 예. 사실은 대단히 유사한 개념을 그렇죠. 가지고 있는 예. 기술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예. 그럼 이제 몽고디비에 대해서 뭐 우리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예. 뭐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인데요. 아 저기 사양코딩 여러분 공부 열심히 잘 하시고요.
저기 소프트웨어 강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 얘기가 없네요. 네. 또 그 오늘 저기 강의 때문에 밥도 잘 못 드시고 샌드위치를 우리가 먹으면서 샌드위치 파워로. 이고잉님 후원 좀 해주세요, 여러분. 아, 후원 안 받습니다, 여러분. 아무 네, 후원 안 받아요. 무슨 예, 네,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